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과 그리고 뷰포트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의 마우스 조작 방식은 기존에 있는 3D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버튼으로 뭐 관련 메뉴들을 꺼내 봤다면은 블렌더에서는 우측 마우스 버튼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좌측 마우스 버튼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3D 커서란 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D 커서는 이후에 뭐 오브젝트들을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전 뭐 아무튼 그렇게 제어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요. 이후에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좌측 버튼하고 우측 버튼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환경 설정에서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그 유저 프리퍼런스,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인풋 항목이에요. 이렇게 마우스에 보시면은 셀렉트 위드가 있고 지금 라이트로 지정이 돼 있죠. 얘를 레프트로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세이브 유저 세팅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재 설정을 저장을 하시고 예, 설정 창을 환경 설정 창을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는 이렇게 3D 커서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렌더에서는 이제 뷰포트,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제어를 하려면은 가운데 마우스 버튼, 그러니까 휠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휠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드래그를 하시면요. 현재 보고 있는 뷰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trl을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은 위로 드래그 하시면 줌인이고요.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줌아웃이 됩니다. 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휠 버튼을 이렇게 돌리면은 회전,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동,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는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마우스를, 휠 버튼이 안 좋은 마우스나 휠 버튼이 없는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설정에서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유저 프리퍼런스, 인풋, 마우스에 보시면은 지금 에뮬레이트 3 버튼 마우스라고 있는데 요 메뉴가 이제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방금 전에 설정했던 그 셀렉트 위드가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렇고 얘를 라이트로 변경을 하시면요 이렇게 활성화되죠. 얘를 체크를 하시고 다시 세이브 유저 세팅으로 설정을 저장을 하시고 창을 닫고요. 휠 버튼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측 마우스 버튼을 이제 클릭을 드래그를 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같이 눌러 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 Shift를 띄고 Alt하고 Ctrl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위로 드래그 하면은 좌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위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줌인,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줌아웃. 이렇게 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설정으로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됐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시면 되고, 아, 스냅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현재 화면을 이렇게 돌려 보실 때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죠. 그러면 이 화면을 스냅을 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휠 버튼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회전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냅이 걸리죠? 딱 걸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스냅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뷰에 이제 위치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저 퍼스펙티브 뷰인데, 그러니까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화면이죠. 요 같은 경우, 원근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현재 뷰를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프론트 뷰가 됐을 때는 이제 프론트 뷰로 명칭이 바뀌고요. 레프트는 레프트 이런 식으로 바뀌죠.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헤더에 보시면은 뷰 메뉴에서 뭐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키패드에서 1번을 누르시면요. 1번을 누르시면 프론트 뷰, 그리고 3번은 라이트 뷰, 7번은 탑 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퍼스펙티브 뷰, 그러니까는 원근이 느껴지는 화면인데, 키보드 키패드에 5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소그래픽, 그러니까 원근이 제거된 그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오소그래픽 뷰라고 하고, 다시 5번을 누르시면은 퍼스펙티브 뷰로 변경이 되고요. 그 외에 뭐 2번이라든가 4번, 6번, 8번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15도씩 이렇게 각도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각도를 15도씩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 또는 좌우로 이렇게 15도씩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그 원래는 프론트 뷰였는데 이제 반대 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컨트롤 누르시면은 1번은 백뷰, 3번은 레프트 뷰, 그리고 7번은 버튼 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요 카메라,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아니 카메라의 뷰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키패드에 0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뷰로 이동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유저 뷰로 변경이 되죠. 0번은 카메라 뷰. 다시 0번을 누르시면은 그 전에 있던 유저 뷰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저 뷰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 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열로 이제 카메라 뷰를 이동하고 싶어 그러실 때는 컨트롤, 알트, 그리고 키패드의 0번을 같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뷰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컨트롤, 알트, 0번. 이렇게 뷰가 이동을 하죠.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렌더에는 이제 카메라 플라이 모드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FPS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아무튼 뷰에서 요 블렌더에서 단축키 Shift F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지금. 이 상태에서 FPS처럼 ASDW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은 좀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이동을 하죠. 이게 이제 플라이 모드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점프가 되나?
점프가 되진 않네요. 이렇게 이제 플라이 모드란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 ESC를 누르시면은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을 제어하실 수가 있고 뭐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뷰포트를 작업을 하실 때 여러 개로 나눠 놓고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쪽에는 프론트 뷰 그리고 이쪽은 뭐 레프트 뷰 라이트 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프로퍼티스 셸프에 보시면은 쿼드 뷰로 나누는 메뉴가 있습니다. 있냐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에 있네요. 여기 토글 쿼드 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뷰가 4개로 나눠지고요. 이건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Q네요. 컨트롤 알트 Q, 컨트롤 알트 Q. 예, 이렇게 쿼드 뷰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쿼드 뷰로. 그리고 현재 이제 쉐이딩 모드가 뭐냐 이게 뭔가요? 솔리드 모드인데 뭐 가령 요거를 와이어 모드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텍스처 같은 경우는 뭐 재질을 입힌 경우에 이렇게 텍스처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테리얼 모드는 뭐 재질을 입혔을 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더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버전 그러니까는 예전에 2.6, 2.5 때는 요 모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화면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뭐 오브젝트를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동하고 뭐 회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